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논락 베이스 기타 연주 영상이 10만회를 돌파하여서 약속한 대로 이제 악보 영상과 함께 튜토리얼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PNG 파일과 기타 프로 그리고 PDF 파일 이렇게 세 가지로 올라갈 것 같고, 악보는 모두가 연주할 수 있도록 4연 베이스 기준으로 타버를 그려놓았습니다. 튜닝은 4연 기준으로 E, A, D, G 이렇게 보편적인 튜닝으로 악보를 제작하였어요. 아쉽게도 지금 저에게는 4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전 캐논락에서 사용했었던 같은 베이스입니다. 그때 그 베이스에다가 좀 변태 같은 짓을 했어요. 아무튼 이 친구는 튜닝이 E, A, D, G, C로 되어 있어요. 4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맨 아래 1번 줄, 저는 0번 줄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저음형부터 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처음 부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악보에는 제가 비브라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베이스로 해서 비브라토를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별로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브라토를 할 거냐면, 사실 비브라토를 하지 않지만 하는 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음의 높낮이가 크게 바뀌지 않죠? 그러면 저음면에서도 나쁘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쿠세예요. 쿠세고 그냥 보여지기용 겉멋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무튼 처음에 시작할 때 2번 줄부터 올라가는 게 이뻐요. 라부터 시작해서 파샵으로 갈게요. 원, 투, 쓰리, 포. 여기서 베이스가 밴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보통 베이스 치시는 분들 밴딩 하실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타와 똑같이 치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음정은 여기까지 올릴 거예요. 기타 기준으로 풀 밴딩을 하면 두 음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베이스 기준으로는 풀밴딩을 해도 한 음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처음에 밴딩 하시는 분들 힘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실 텐데 이거 아니고 풀밴딩이에요. 이 소리가 날 때까지, 솔 소리가 날 때까지 여기까지 올리셔야 돼요. 생각보다 손이 아플 거예요. 아픈 거를 참고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간지니까. 이런 식으로 밴딩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게 훨씬 간지다. 쭉 해볼게요. 밴딩 유의해서 시작해볼게요. 여기서부터 기타 프로로 재생하신 분들은 약간 렉걸린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보통 악기를 연주할 때 트릴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빠르게 따다다다다다다 연주하는 건데 태핑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거든요. 왼손 해머링 온 플링 온 32비트, 그리고 이 32비트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손이 껴요. 그러면 두 배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64비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 빠르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슬랩 파트입니다. 슬랩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파뮤트를 하고 위아래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베이스로 그렇게 연주를 할 경우 좀 더럽죠, 소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뭐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똑같이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연주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간단하죠. 슬랩까지 처음부터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슬랩은 그냥 따로 배우시거나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면 카톡 6ASS로 연락하셔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악보에 써놨어요. S가 썸, P가 플럭이에요. 근데 플럭도 P로 표기되어 있고 해머링 플링 오프도 P로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 잘 유의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머링 플링 오프 같은 경우는 위에 콩나물이라고 표현 많이들 하는데 그냥 낮은 음자리표 악보를 보시면 플링 오프만 표현되어 있고 썸과 플럭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썸인지 플럭인지 판가름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슬랩 갑시다. 지금 제가 신경계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연주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의하셔야 될 게 베이스라는 악기는 여러 개의 음정을 한 번에 내는 다른 악기들과는 다르게 한 음만을 내야 돼요. 그러면 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음만 소리를 나기 위해서 나머지 소리가 나지 않게 뮤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런 슬랩 연주를 할 때 기본기가 아직 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실 거예요. 이어폰을 꽂고 들으셔야 이 차이가 들리실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연주하는 동안에는 이 소리를 잘 못 듣는 분들이 좀 많아요. 때문에 나도 이런 식으로 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못된 연주입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지 않는다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잘못된 연주예요. 네, 그리고 제대로 연주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앞에 같은 경우는 왼손 혹은 오른손이 제대로 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두 개 같이 나죠? 얘랑 얘랑. 보통 슬랩을 연주하게 되면 컴프를 많이 건단 말이에요. 근데 컴프를 많이 걸면 작은 소리들도 크게 들릴 수가 있어요. 물론 컴프가 작은 소리를 올려준단 말은 아니에요. 컴프에 관련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무슨 차이냐면 첫 번째는 뮤트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소리만 나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손을 뗐을 때 지금 소리가 울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우는 상태에서 하고 또 소리가 우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주하면 나중에 빡세게 컴프를 걸었을 때 혹은 소리가 엄청 큰 앰프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소리가 안 좋게 들려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키에 맞지 않는 소리가 같이 나면 불협이 나요. 그러니까 불협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불협입니다.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뮤트를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왼손 뮤트 검지가 위에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제가 하는 방법은 뮤트한 다음에 플럭함과 동시에 이쪽으로 오른손 오른쪽 줄을 다 뮤트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4번, 3번, 2번을 뮤트해주는 거죠. 정확하게 4번, 3번만 뮤트해서 1번 줄은 소리가 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도 가능하면 4연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맨 아래 하나만 떼면 되니까. 근데 5연 주자 같은 경우에는 살짝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점을 꼭 주의하셔서 연습을 해주세요. 악보를 보면 도돌이표가 되어 있고 1, 2가 되어 있어요. 도돌이표는 두 번 반복하는 건데 한 번 반복할 때는 마지막 마디 1번을 연주하고 두 번째 연주할 때는 마지막 마디 1번을 건너뛴 상태로 2번을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연주하게 되겠고 두 번째 도돌이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솔로 파트. 솔로 파트면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브라토를 해도 이쁘긴 해서 선택 사항이에요. 그리고 심표랑 내려가는 타이밍 지켜주시고요. 2번 플랫에서 정확하게 11, 2번 플랫에서 정확하게 1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확실하게 이 다음 파트는 비브라토를 가짜 비브라토가 아니라 진짜 비브라토를 해주는 게 이뻐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파트. 다음 손가락 번호를 가능하면 저랑 동일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연주하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고 바로 이 일로 오른손이 넘어가서 하모닉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이 바로 또 빠르게 넘어가요. 넘어가야 돼요.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태핑 핑거 스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식 이름은 아니고 제가 그냥 피크로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손으로 바꿔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냥 핑거 스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게 정식 명칭이 되겠죠. 뭐 아무튼 어떻게 갈 거냐면 엄지로 올라가서 1번 줄에서 검지 그리고 중지로 쭉 내려올 거예요.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벌리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얘는 손이 크니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여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네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가능하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보다 손이 작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은 레슨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한 마디 이상 더 작으신 분들도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아, 이 정도는 다 찢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손이 남들보다 큰 대신 일반적인 베이스는 34인치거든요. 근데 이 악기는 37인치부터 34.5인치로 내려가는 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더 긴 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손이 큰 대신 더 긴 악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 악기가 좀 많이 큰 편이긴 합니다만 보통은 코데라 같이 35인치 악기 쓴다고 하면 너 되게 큰 악기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요 딩월이라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37인치부터 시작해요.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도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해도 당연히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 하면 뭐든지 되더라고요. 아, 갑자기 다른 이야기긴 한데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음치박치로 태어났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음치박치란 게 뭐냐면 뭐 노래를 못해서 음치다 뭐 박자를 정확하게 딴딴딴 이건데 뭐 다르게 해가지고 뭐 박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메트로놈 1, 2, 3, 4에 맞춰서 박자를 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음치박치예요. 진짜 이 경지가 저의 경지였어요. 남들보다 훨씬 바닥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 악기 연주를 너무나 하고 싶었고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박자 같은 경우는 1년, 음정 같은 경우는 2년이 걸렸거든요. 총 3년 걸렸죠. 3년 동안 솔직히 저는 악기를 연주한다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손가락 연습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진짜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3년 뒤에요. 악기를 시작한 지 3년 뒤. 물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정도 말만 듣고는 뭐 그 정도는 다 가능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문에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이 악기가 딩오리라는 악기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정식 수입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지금 뮤지션스 클럽을 통해서 정식 수입이 되었죠. 근데 저는 이 악기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어느 회사의 국제 아티스트, 인터내셔널이었나? 뭐 아무튼 국제 아티스트로 등록된 사례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물론 이분 계시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타, 드럼이실 거예요. 베이스 중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분 어디 아티스트였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진짜 그 나라의 그 회사에 전 세계적으로 이 악기를 홍보하는 아티스트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지구에 그 악기의 아티스트로 등록된 것이 아닌 그 악기를 판매하는 한국 지점의 아티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저 서울대 출신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서울대를 나와야만 서울대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출신인 사람이 가르치는 학생, 그 학생도 서울대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솔직히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한국에서 판매하는 악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물론 올라가기 정말 힘든 자리고 부단한 노력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뭐 급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믿고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이제 계획들을 세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대 초반에 연락이 왔어요. 이 악기 아티스트를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홀리언뮤직 측으로 연락이 온 거죠. 물론 시작은 국제 아티스트가 아니라 뮤지션스 클럽 소속 한국 지부에서만 소속된 아티스트, 딩홀 아티스트였고, 좀 있으면 법이 바뀌니까 만으로 따질게요. 26인가 7살 때 정식으로 딩월 홈페이지에 제 영상과 이름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딩월이라는 회사를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락, 메탈, 젠트 이쪽 라인에서는 팬더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예요. 그리고 요즘 이 악기로 입시 보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악기 가격도 막 저렴한 악기도 아니고 제일 저렴한 대량 생산하는 악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만원 돈으로 시작해서 기본적인 간단한 커스텀, 세미 커스텀이 들어간다 하면 1000만원, 그 풀 커스텀으로 시작한다 하면 30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고가의 악기이고, 회사가 설립된 지도 엄청 오래됐어요. 아무튼 그런 한국 사람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진짜 실력으로만 올라가야 되거든요. 옛날부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외국 서양과 우리나라는 음악이 100년 가까이 수준 차이가 난다. 뭐 음악의 위아래가 어딨냐라고 하겠지만은 그 위아래가 없다라는 말은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갔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플레이어가 톤에 꼽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연주가 형편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딱 시작했을 때. 물론 지금은 워낙 그 다음 세대도 그렇고 기존 세대분들도 지금이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계속 연습, 그리고 끝없이 노력해가지고 엄청난 연주자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베이스 연주자들은 외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기준을 저는 한국에 두지 않았어요. 외국에 두었어요. 유튜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내가 이 사람 따라잡는다, 이 사람이랑 똑같이 한다 하고 모든 걸 다 카피했어요. 다 카피하고 다 연습하고 다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냥 혼자 연습하면 안 되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거죠, 제 연주를. 그런 식으로 했더니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진짜 실력으로만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제 옛날 뭐 커리어 스펙 이런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은 딩월 본사 측에서 오히려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저도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여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새끼손가락으로 바로 아랫줄을 연주하면서 뮤트까지 해야 되는, 이게 안 되면 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번 플랫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모든 백킹 트랙이 다 사라지고, 원래는 기타가 막 스피킹으로 막 현란하게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베이스 기타가 그렇게 정확하게 혼자 나왔을 때 막 이쁘게 나오는 악기는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전부 다른 악기가 나갔을 때
내 소리는 팡 하고 튀어나와줘야 소리가 팍 하고 꽂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것도 슬랩으로 바꿨어요. 슬랩이 조금 어려운데 앞에 마디부터 할게요. 일반적으로 슬랩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어려운 게 하나 나올 거예요. 더블 플럭을 썼거든요. 두 번 뜨는 거예요. 딱딱 이렇게 I am 아이 엠을 동시에 하거든요. 이 주법 생각보다 많이 써서 연습해두면 좋아요. 연습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하시든지 뭐 더블 썸을 해서 이렇게 하든지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더블 플럭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걸 할게요. 여기서 또 더블 플럭으로 먼저 시작하죠. 박자가 조금 괴랄한데 이거는 그냥 느린 속도부터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다시 메인 멜로디. 메인 멜로디가 오히려 여기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 쉬운지 아시겠죠? 그냥 믹솔리디안으로 노는 거니까. D키 캐논이죠? D아래 A니까 당연히 믹솔리디안으로 노는 거죠. 이 모양 그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자, 다음 파트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메인 멜로디의 모티브를 살짝 바꿔서 연주하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멜로디죠. 느리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이렇게 찢어서 가시던지 빠르게 움직여서 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다음!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D로 끝나겠지만 다음에 원으로 시작하는 파트가 하필 인터루드죠. 인터루드는 그리고 제가 이걸로 바꿨으니까 얘 대신 어차피 같은 음이에요. 옥타브는 같은 음이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바로 넘어가는 게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똑같은데 마지막만 바뀌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필인을 하고 바로 솔로 2로 넘어가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아이고, 악보를 잘못 그려놨었네. 아야. 네, 악보 다시. 여기서부터는 3핑거 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더 빨라지니까 뭐 3핑거 그대로 쓰든가 4핑거를 쓰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2핑거로 합니다. 왜냐면 그게 더 간지니까. 일단 3핑거요. 쉽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A M I. 3핑거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게 안 될 거예요. 얘가 막 이상하게 돌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평소에 연습하시던 거 뭐 라인 아무거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라인이 있다고 쳐봐요. I M 말고 M I로 해요. 그냥.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얘로 시작하는 걸 연습했으면 얘로 시작하는 것도 연습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세 개 묶는 거 연습해서 따로 하시면 돼요. 쉽죠? 물론 4핑거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바꿔서 연습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그 다음에 2핑거로 로크리안으로 올라가네요.
어우 죄송해요. 여기서 내가 아니라 얘였네. 그러면 요렇게 가야겠죠? 아 여기서 바로 올려치네요. 밴딩을. 그러면 신기하죠? 밴딩에서 얘를 만들어주고 3도를 찍을 건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가 3도가 아니라 여기가 3도가 돼요. 그래서 기타 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주하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는 풀로 올리는 게 한음 한음이에요. 두음을 올리고 싶으면 여기서 풀의 두 배로 해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반 풀 풀 반 투 풀 풀 두 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방금은 제가 느린 속도로 해가지고 가능했지만 빠른 속도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문에 여기서 올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안 끝나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스트로크 할 때는 여기 두 개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 두 개로 아래 두 줄이 소리가 안 나게 막아주셔야 돼요. 아 뭐 자연이면 뭐 하나만 먹어도 되겠죠. 그 상태로 이쪽 끝으로 위에 뮤트 그리고 스트로크함과 동시에 이쪽 면으로 이렇게 대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소리가 난답니다. 그럼 이어서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슬라이드 똑같죠? 다음은 미친 테크닉을 한번 하기 위한 포석을 이렇게 고음이 나올 때는 진짜로 비브라토를 해줘도 돼요. 이뻐요. 그 다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핑거 스윕. 기타로 친 거를 베이스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 보통은 두 개, 세 개 뭐 이 정도 추가로 동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 스윕 피킹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죠. 근데 우리가 핑거로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도 뭐 되기는 하는데 그럼 톤이 바뀌잖아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거예요. 얘를 얘는 악보에 P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 12, 12, 14, 12, 12 보통은 이렇게 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로 얘로 내려갈 거예요. 쉽죠? I, P, I, P 다음에는 P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I로 쭉 내려가고 M으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쉽죠? 쉽죠? 다음 파트 쉽죠? 히스테리아 같은 느낌이죠? 엄청 쉽죠? 이건 다들 치는 거니까 쉽죠? 다음 쉽죠? 얘가 조금 더럽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냥 내려가도 똑같거든요? 우연이라서 더 똑같네? 지금 중지 하나로 죄송해요. 중지 하나로 두 개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지로 바꿔주기. 얘가 이렇게 두 개 해주셔야 돼요. 뮤트도 마디로 누르는 순간에 위에 거 뮤트하고 아래로 누르는 순간에 이쪽 아래 줄 뮤트하고 이게 한 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서 21플레이 쉽죠? 아까 모티브의 활용
이것도 쉬워요. 그냥 슬라이드 안녕 하듯이. 쉽죠? 여기도 비브라토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 비브라토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아까 했었던 수입이랑 똑같아요. 마지막에만 이거 하나 추가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요영 이렇게 멜로디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죠. 여기까지는 다음 거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원래는 이 뒷파트가 더 있는데 그 뒷파트는 막 후루룩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할 수는 있어요. 아까 거랑 똑같은 그냥 반복이 아니 똑같진 않 뭐 조금씩 변형해서 반복이라서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렇게 연주하는 거에 베이스한테는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베이스를 연주하는 분들 중에 막 후락후락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빼고 여기서 그냥 끝을 맺혔고요. 만약에 이 캐논락 베이스 영상이 뭐 50만, 100만 막 이렇게 조회수가 뻥 뜬다고 하면 그 뒷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버전 말고 아예 다른 버전으로 베이스의 매력을 더 끌어올려서 되게 재밌는 라인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50만, 10만 되면 그때 해보는 걸로. 아 이거는 제가 조회수의 노예가 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번 캐논락 영상 같은 경우는 백킹 트랙을 제가 원래 존재하는 곡으로 깔았기 때문에 저에게 수익이 오지 않아요. 원곡자에게만 수익이 갑니다. 때문에 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그냥 제 기분 탓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게 막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겠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루하루의 일기, 나의 성장 기록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냥 제가 기쁘거든요. 제가 기쁘면 그럼 다음에 비슷한 걸 또 이거 하면 조회수 잘 나오겠네? 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겠네? 저는 관종이니까요.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관심을 많이 많이 주시면 더 재밌는 버전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약 3개월 정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베이스도 못 잡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다시 악기를 잡으려고 조금 조금씩 이제 재활훈련을 하고 있던 와중에 영상이 10만 회를 달성하게 되어서 지금 급하게 손가락이 돌아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느린 속도로밖에 연주할 수 없었던 점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어차피 튜토리얼 영상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굳이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보았고 그리고 바로 악보를 그려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이 곡을 제 영상만 보고 똑같이 연주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곡 자체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애초에 베이스란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려고 만들어진 곡은 아닌데 뭐 심지어 일렉기타로 연주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축에 속하는 곡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렉보다 더 숙주하기가 어려운 비교적 숙주가 전문화된 악기가 연주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곡을 연주하는 거랑 아마 정말 많이 어렵고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하고 도전했다가 낙심하고 하실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 곡 연주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이게 한 달 걸렸다는 게 막 굉장히 빨리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베이스를 시작한 지가 15년 차? 그때 당시가 15년 차였을 거예요. 15년 동안 그것만 계속한다는 것은 뭐 어떤 파트가 되었든 어떤 장르가 되었든 전문가가 되는데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3 곱하기 5, 3, 5, 15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간에 5배가 되는 시간을 노력한 사람조차 한 달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연습해가지고 올린 영상이거든요. 지금 다시 연습한다고 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해보고 안 된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저도 한 달 걸렸으니까요. 아마 6개월, 1년, 뭐 3년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면 뭐 하루 진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끈덕지게 하나만 붙잡고
연습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뭐 설명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하시지 않더라도 뭐 그냥 본인 만족하기만 돼도 충분한 거니까요. 만약에 하다가 조금 더 욕심나거나 하면 이제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면 돼요. 저는 현재 서울시 강북구 수의역 쪽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계속 이곳에 있을 거예요. 옮기더라도 해봤자 홍대겠죠. 좀 더 완벽하게 연주하고 싶다, 이 부분 잘 안 된다, 영상만으로 부족한 것 같다 하면 뭐 레슨을 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레슨은 아래 더보기란에 항상 적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올리든 항상 아래 더보기란에 적혀 있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전화번호도 다 써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보기 귀찮다 하시면 그냥 카카오톡 숫자 6 그리고 영어 ASS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레슨 문의하시면 됩니다. 레슨비는 전체 평균 레슨비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전체 평균 레슨비가 오르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줘야만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욕을 먹어요. 제가 올리지 않으면 다른 경력이 얼마 차지 않은 그리고 어린 악기 연주자분들이 레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서 레슨을 운영해야 사람들이 오잖아요. 때문에 레슨비나 뭐 이런 것들은 6ASS로 카톡 하셔서 레슨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담은 무료니까요. 얼마든지